안녕하세요. 곰진이 TV 곰진입니다. 아,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전에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오후 반차 땡땡이를 치고 지금 바이크를 타고 나왔습니다. 캠핑 가려고 나왔고요.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드디어 겨울이 끝나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날씨가 따뜻해졌고 계속 겨울에 모토캠핑 가고 싶다, 모토캠핑 가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날씨가 딱 풀렸을 때 이렇게 시간을 내가지고 바이크 타고 캠핑 가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가는 곳은 일전에 한번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가평에 있는 산장관광지라는 캠핑장입니다. 가평 군청에서 만들어서 운영하는 그 캠핑장. 그때 회사 사람들, 저희 대표님하고 우리 막내하고 같이 캠핑 갔다가 그때 영상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아, 여기 코스가 서울에서 모토 캠핑으로 와도 참 좋을 것 같다, 시설도 좋고 마음에 든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모토 캠핑으로 가평 산장 관광지로 갑니다. 저는 지금 강남 양재 쪽을 가로질러 가고 있고요. 도착까지 한 2시간 가까이 가야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조심히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핑장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까지 다 했고요. 저는 오늘 여기 B2번 사이트 사용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4시가 넘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사람이 한두 팀 계셔서 마스크를 벗기가 조금 애매하니까 얼른 텐트부터 치고 텐트 안에서 마스크를 벗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텐트부터 칠게요.
don't think that I'm being that selfish right now. You said yourself you'd be breaking your vow. I can understand you're tired of this town, and I'm not saying that we have to settle down now. Just remember this. We could have been Stardust, same world but without us. Something made us find each other out there. Made us realize we're more than just Stardust. Ignore this fact if you must, to do what your dreams are telling you to do. And I'll be out there looking for someone like you.사이트 구축 다 했습니다. 아마 영상에서는 또 이 텐트 처음 보실 것 같은데, 지난번에 봤었던 그 펠타 베스티블 L이 아닙니다. 요거는 그거보다 조금 더 작게 그리고 가볍게 만든 어썸홀리데이 이지스 쉘터. 모양은 비슷하게 생겼는데 사이즈가 좀 다르고, 그 다음에 경량화된 버전으로, 이것도 샘플로 지금 만들어서 올해 출시를 목표로 진행 중인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지스 쉘터를 들고 나왔고, 안에다가는 어썸홀리데이 스위프트를 침실로 세팅을 해뒀습니다. 그렇게 하고 앞쪽에 이렇게 공간, 테이블하고 의자하고 두고 이렇게 공간이 있죠. 앞에는 전면부는 이렇게 완전히 개방이 돼서 개방감이 꽤 좋은 그런 쉘터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바이크 세워두었고, 앞쪽에다가 여기 매점에 장작도 판매를 하고, 여기 화로불도 사용이 가능해서 화로대도 지금 세팅을 이렇게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조촐한 세팅으로 바이크로 온 만큼 조금 짐을 넉넉하게 하지만 조촐하게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내부에서 보면은 앞쪽은 이렇게 보입니다. 앞쪽에 여기 앞에 이제 이 천이 하나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저 건너편에는 차들이 이렇게 좀 다니는데, 차 소리가 조금 낮에는 조금 시끄럽게 들리기는 하네요. 뭐 그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이트 구축 다 했고, 여기 가평 산장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사이트가 꽤 많아요. 그리고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금요일인데 대부분 다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두세 팀 정도만 지금 있고 거진 다 비어 있는데, 이렇게 금요일이나 이럴 때 퇴근박으로 오기 굉장히 좋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바이크로 저는 1시간 한 40분 정도 소요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유롭게 와서 세팅, 해지기 전에 세팅 다 끝냈고, 이제 좀 뭐 불도 피우고 맥주도 마시고 좀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아, 원래 사이트 구축 다 하고 바로 장작 이거 바로 피워야지 했었는데, 아 갑자기 만사 귀찮. 아 가끔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 왜 캠핑 나와서 나올 때 뭐 예를 들어 바이크를 타면은 아 그때까지 뭐 너무 신다고 가면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그런 부푼 막 그런 그럴싸한 계획들을 가지고 왔는데, 사이트 구축 딱 하고 나면은 갑자기 만사 귀찮아집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아 장작은 조금 이따 피우고요. 맥주 한 캔 마셔야겠습니다. 여기 금요일이라서 퇴근박 같은 걸로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점점 이제 주변에 사이트에 사람들이 많아지더라고요. 맥주. 오늘은 육포나 이런 건 안 사왔습니다. 그냥 과자 또 쓰레기 그냥. 소름 돋아.
좋네요. 그래도 사실 항상 이 맥주 한 캔 먹으러 온다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아요. 앞에는 그냥 뭐 특별히 뭐 이렇게 뷰가 막 좋고 이런 건 아닌데 그냥 캠핑장에 온 만큼 그냥 뭐 그냥 이런 것들을 그냥 즐기러 그런 맛에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지스는 저는 필드에서 이지스 쉘터는 필드에서 지금 처음 쳐보는 거여가지고 겸사겸사 혼자 뭐 이런 세팅으로 와서는 굉장히 여유로운 세팅이 되고 한 의자 이제 입식 모드로 의자 놓고 테이블 놓고 하면은 네 명이 굉장히 여유롭게 쓸 수 있고 뭐 조금 더 하면 여섯 명 정도도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인 것 같아요. 네, 또 신기하게 만사 귀찮다가 갑자기 맥주 딱 두 모금 마시고 나니까 이 갑자기 의지가 다시 생기는데. 되게 오래간만에 밖에 혼자 앉아가지고 불멍 하는 것 같아요. 좋네요. 이 불냄새가 되게 좋네요. 이제 이러고 가면 이제 이 옷에 불냄새가 아주 가득할 텐데 그래도 좋은 건 어떡합니까? 따뜻하고 좋네요. 저기서 숯을 만들어가지고 이거 작은 폴딩형 바베큐 그릴입니다. 그래서 안에 숯 만들어간 거 여기다가 넣었어요. 요것도 지금 저희가 출시를 하려고 지금 샘플링을 하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딱 이렇게 테이블에 귀엽게 올라가서 이렇게 할 수 있게. 오늘 여기다가 뭘 구워 먹을 거냐면요, 꼬치, 닭꼬치 같은 거 구워 먹으려고요. 기대됩니다. 되게 사이즈 아담하니 좋네요. 한번 구워보죠. 아, 이거 참고로 이 닭꼬치는 그 저기 어디지? 이마트 노브랜드?
노브랜드에서 그 파는 닭꼬치가 있습니다. 그걸 사온 거예요. 그거 되게 간편하게 이게 잘 나오더라고요. 먹어보죠. 뭐야 이거? 맛있어. 어, 맛있네요. 뭐야? 어, 당황스러울 정도로 맛이 괜찮은데? 어이. 연기 때문에 제 모습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숯불에다 직화를 해 먹으니까 맛있네요, 이거. 먹고 남은 꼬치는 여기다 또 넣으면 되니까 쓰레기가 남지 않습니다. 진짜 맛있다. 어, 구우면서 먹어야겠습니다. 어, 맛있는데? 매콤 숯불 매콤 양념 닭꼬치? 요만한 걸 사왔는데 이게 20개가 들어있어요, 꼬치가. 근데 꼬치가 조그만 게 어, 20개가 들어있습니다. 괜찮네요. 아, 좋은데요? 아, 온몸에서 그냥 불향이 그냥 엄청나겠네. 아, 진짜 맛있다. 사실 저 마트에서 이렇게 포장해서 파는 꼬치 별로 안 믿거든요. 이거 맛 별로 없을 것 같아서 항상 좀 맹신하지 않는데, 어, 맛이 괜찮은데요? 좋습니다. 하루 돼 되게 앙증맞아가지고 이게 딱 접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릴로도 쓸 수 있고 아주 그냥 미니멀하게 불멍도 가능할 것 같은 그런 하루 됩니다. 괜찮네요. 아, 근데 진짜 맛있어요. 와, 어, 손이 계속 가네 이거. 어, 20개 많을 것 같았는데 다 먹겠는데 이거? 주변에는 제 뭐 아주 가까운 쪽으로는 뭐 다른 팀이 계시거나 하지는 않고 조금 멀찍이 떨어져서 다른 팀들이 계신데 되게 조용조용하시네요. 진짜 맛있다, 맛있다. 불멍 진짜 1시간 반? 네, 1시간 반 동안 불멍 원없이 남은 장작 다 태웠습니다. 다 태웠고 앞에 쉘터 문 닫고 안에 들어와서
2차를 준비했어요. 번데기탕. 네, 오래간만이죠. 번데기탕 하나 끓여가지고 소주가 조금 남아서 남은 소주랑 좀 먹으려고. 맥주도 한 캔 있고 뭐 그래가지고 좀 먹고 자려고 합니다. 아, 번데기탕 되게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좋네요. 아, 참 와가지고 사실 뭐 주변에 산책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거의 하지 않고 앞에 앉아가지고 닭꼬치고 구워먹고 불멍하고 또 다시 이제 쉘터 안에 들어와가지고 번데기탕 먹고 뭐 캠핑 오토캠핑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원래? 먹을 거 다 먹고 차도 한 잔 마시고 그리고 텐트 안에 들어왔습니다. 자려고요. 이렇게 뭐 캠핑장에 이렇게 오면은 사실 뭐 먹는 거 말고는 뭐 크게 하는 게 없죠. 지금 조금 걱정되는 게 하나 있는데 제 사이트 바로 뒤쪽에 한 팀이 좀 늦게 오셨거든요. 네, 이 중간중간에 목소리가 갑자기 팍팍 커지는 게 있더라고요. 술들을 좀 이렇게 드시고 계신 것 같은데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귀마개 갖고 왔으니까 귀마개 끼고 자겠습니다. 자고 또 내일 아침에 뵐게요. 잘게요. 아침입니다. 날씨가 좀 따뜻하다 싶었더니 또 미세먼지가 또 가득한 거 아니에요? 일어나서 잠깐 요 사이트 앞쪽에 이렇게 천 요 사이에 산책로가 좀 있어갖고 정신도 좀 차릴 겸 잠깐 걷고 있습니다. 불과 몇 주 전에 왔을 때 이 강이 꽝꽝 얼어가지고 왜 제가 이 천 위에서 막 뛰어다니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물이 이제 세차게 흐르네요. 확실히 봄이 오긴 오나 봅니다.
백패킹 가면은 아침도 잘 안 챙겨 먹고 다니는데 캠핑만 오면은 그렇게 아침에 배가 고파요. 라면 하나 끓였고요. 아, 앞에 문 싹 열어놓고 찬 공기 맞으면서 이 먹는 라면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어떤 자리 다 정리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나왔습니다. 이번 일정은 정말 오래간만에 이렇게 바이크 타고 캠핑장에 와가지고 불멍도 하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면서 굉장히 편하게 널찍널찍하게 그렇게 보내다가 가는 것 같네요. 저는 여기서 집에까지 가려면 약 1시간 반 정도 또 주행을 해서 가야 될 것 같네요. 조심히 안전히 운전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는 길도 바이크를 타고 가니까 조금 신나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